자, 중복순열입니다. 중복순열. 자, 중복순열은 뭐냐면 순열하고 비슷해요. 자, 순열은 뭐냐? N개가 있어. 서로 다른 N개가 있어요. 맞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거죠. 순서대로 나열한다는 거잖아. 맞지? 근데 중복은 뭐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긴 택하는데 똑같은 건 두 번 뽑았는데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뽑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얘들아? 자, 그러면 다시 나한테 숫자 카드가 1, 2, 3이 있어. 됐어요? 됐니? 그래서 은희가 얘기했어. 이걸로 줄 세우는 경우 얘기해봐 하니까 3팩토리얼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맞는 말이죠. 1, 2, 3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조합은 6가지밖에 안 나와요. 맞지? 근데 은희가 말로 그렇게 하고 카드를 딱 들었는데 1 뒤에 띠 1이 또 있어. 드니까 계속 1이 나와. 그러면 실제로 1 붙이고, 맞지? 카드 1 딱 붙이고 원래는 1이 없어야 되는데 1 또 있죠? 그럼 또 1을 붙일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이게 중복이잖아. 그러면 111이라는 숫자도 나올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있겠죠? 맞죠? 이게 중복을 허용하여 뽑아서 줄 세우는 겁니다. 순열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놔야 되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중복은 두 번 뽑아도 되고 세 번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렵나? 아니요. 얘는 쉬워요. 왜 쉽냐면 생각해봐. 내용은 조금 거창하게 됐지만 편하게 생각하면 내가 아까 금방 얘기했던 대로 가볼까요? 세 자리 정수를 만드는데 카드는 1, 2, 3이 있어. 맞지? 근데 카드가 엄청 많아. 이것들이 1이 막 100장씩 있대. 맞죠?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자, 첫 번째 자리에 뽑아놓을 카드를 하나 올려야 되지. 맞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자, 내가 뭐 올리지? 라고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예요? 세 가지죠. 1 아니면 2 아니면 3 중에 하나 골라서 여기 올려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원래는 뽑았으면 여기에 카드가 두 개밖에 없어야 정상인데. 맞지? 내가 1을 뽑아서 올렸다. 그게 세 가지의 경우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자, 두 번째 카드. 또 올려 보니까 1이 또 있네. 그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또 몇 가지가 돼버려요? 세 가지가 되겠죠. 그럼 또 이렇게 넣었어요. 그럼 두 번째 자리에 선택할 수 있는 경우도 몇 가지? 세 가지. 세 번째 자리도 마찬가지 몇 가지? 그럼 얘는 우리 앞에서 순열에서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었지만 중복 순열에는 3 곱하기 3 곱하기 3이죠. 맞아요? 이해됩니까? 그럼 만약에 중복을 허용하여 정수를 만들어라 라고 얘기한다면 총 27가지의 경우가 나옵니다.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니까.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자, 이렇게 계산했던 게 우리가 많이 있어요. 언제 많이 계산했었냐면 이렇게 계산한 방법이 있었어요. 언제 했었냐면 함수할 때. 자, 일단은 내가 지금 좀 이따 나오긴 하는데 함수할 때 우리 했던 거 한번 기억합시다. 함수의 개수 기억납니까? 맞죠? 자, 여기 1번 자, 1번 남자가 맞지? 사랑의 짝대기 난리인데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야? 네 가지. 맞죠? 함수라고 했어요. 2번 애가 사랑의 짝대기 난리인데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네 가지입니다. 맞죠? 지금끼리 같은데 싸가 치고 받고 싸우든 말든 나올 수 있는 상황이야. 맞지? 4가지. 3번에도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4가지. 4번에도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4가지. 이 말이나 야, 숫자 카드 4개 있어.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 숫자 집어넣어라. 뽑았는데 1. 또 1이 있네. 그럼 또 1 뽑아도 된다는 거지. 맞지? 다 중복입니다. 똑같은 케이스예요. 맞니? 함수는 중복순열이에요. 함수는 중복순열입니다. 적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1대1 함수는 뭐예요? 그냥 순열이죠.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4가지. 근데 얘들 둘이 절친이야, 전부 다. 그럼 얘가 얘를 찍었어. 그럼 얘는 설마 얘는 못 찍겠지. 그래서 얘를 찍었어. 이렇게 들어가는 게 뭐야? 순열이죠. 맞죠? 4명 줄 서는 경우가 4, 3, 1, 1 들어가잖아. 맞지? 이런 거라고. 그래서 함수에서 많이 나와요. 중복순열. 좀 있으면 배우는 중복조합도 있는데 그 중복조합도 함수로 문제 정리하거든요. 알겠니? 그래서 함수는 중복조합, 순열, 뭐 저 중복, 순열, 그리고 조합 4가지의 경우가 다 나옵니다. 나중에 되면. 그래서 많이 나오겠죠, 시험에.
내기가 좋은 케이스죠. 자, 일단 중복 순열은 어떻게 하냐면 아까 읽어줬어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택한 다음에 1열로 나열하는 겁니다. 맞죠? 순열은 다시 순서대로 나열한다는 뜻이 무조건 포함돼야 돼요. 됐죠? 자, 그리고 그때 기호를 뭐냐면 원래 우리 MPR이라 적었죠? 순열은 맞죠? 얘는 NπR입니다. NπR입니다. 알겠어요? 아, 이거는 뭐다? 중복 순열. P는 뭐다? 순열. C는 조합. 중복 조합은 좀 이따 나오면 알려주고요. 됐죠? 자, 일단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NπR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냥 N을 R번 곱하면 돼요. 얘로 2파이 3은요 2 몇 번 곱해라? 3번 곱해라. 8입니다. 8.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내용 자체가 크게 어렵게 나온 건 아니에요. 여기는 됐죠? 자, 그러면 중복순열인 경우 많이 쓰는 거, 자, 대부분 문제에서 많이 쓰이긴 합니다. 이게 문제 유형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중복을 허용하여 만드는 정수의 개수, 내가 너한테 예로 설명하면서 해줬던 내용이 나왔죠? 두 번째, 기명투표예요. 기명투표와 무기명투표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너가 지금 기명투표가 뭐죠? 기명투표, 내가 북한 내가 투표를 했어. 맞지? 내가 누구를 찍어. 근데 내 이름 적어서 찍어. 나는 누구를 찍겠습니다. 이래서 되는 거지. 기명, 이름을 내 이름을 알린다고. 너가 대부분 너가 뭐 회장 뽑고 부회장 뽑고 이런 거 할 때는 무기명 투표죠. 내 이름 적어서 내놔. 그냥 당선자 이름만 적어내면 되잖아. 후보잖아. 맞지? 근데 기명 투표는 뭐야? 내가 내 이름 적어서 낸다. 자, 그래서 기명 투표 이런 것도 뭐다? 중복 순열이 돼요. 알겠니? 그 다음에 모스부호. 모스부호는요, 모스부호 그 영화에서 보면 이래 하죠. 뭐 띠띠띠띠 하면서 하잖아. 맞지? 근데 모스부호가 이 점하고 요렇게 끊는, 요거랑 요렇게 끊는 이거 두 가지밖에 없는 건데, 이거 두 가지로 기호 만들어봤자 우리 몇 가지밖에 없어? 두밖에 없잖아 원래대로 하면. 그럼 이걸 계속 써서 만들겠지. 점 세 개는 뭐 인사고, 점 네 개는 집에 가라고. 맞지? 맞나? 점 다섯 개는 졸지 마라고.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약속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중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맞죠? 맞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막 이렇게 적잖아. 이렇게 적잖아. 중복이 될 수밖에 없잖아. 맞지? 그래서 아, 모수. 그 다음 깃발 신호는요, 깃발 신호는 문제에서 케이스로 많이는 안 나오는데요. 문제에서 나오면 보여줄게요. 크게 뭐 그런 건 아니고 우체통도 많이는 안 나오는데 뭐 이것도 나오면 보여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체통이나 기명투표나 깃발이나 다 똑같은 건데, 우체통은 뭐냐면 똑같이 해보자. 빨간색 우체통, 노란색 우체통, 파란색 우체통이 있어. 내 편지를 어디에 넣어야 돼? 우체통에 넣어야 되죠. 그럼 내가 누구를 선택할 수 있지? 세 가지의 우체통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나, 기명투표 뭔데요? 세 명의 후보자가 있어. 내가 누구를 선택해야 돼? 이게 똑같은 말이야.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체통. 그 다음에 반편성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나한테 10명이 있는데 우리 반에 학생이 반 10개가 있어. 그러면 얘는 어느 반에 집어넣지? 얘는 어느 반에 집어넣지? 똑같은 겁니다. 이거 전부 다. 맞죠? 함수의 개수 아까 얘기했죠? 함수 예로 들어줬어요. 맞지? 호텔 투숙도 방 편성이랑 똑같죠? 맞아요? 이해됩니까? 일단 꼭 알아야 되는 거, 정수 만드는 거, 모스, 그 다음에 함수는 필수입니다. 알겠어요? 단골입니다. 단골 문제에서. 이해되겠어요? 자, 중복순열과 함수. 중복순열과 함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쌤 예로 들어준 거야. 들어주는 건 다 봅시다. 지금 문자의 배열을 통하여 함수의 중복순열의 의미를 알아 생각해보자. 켜놓고 A, B, C 가지고 두 개를 택하래. 그러면 AA도 되죠. AB도 되죠. AC도 되고 BA도 되고 BB도 되고. 왜냐면 순서가 있으니까 AB랑 BA는 다른 케이스잖아. 맞지? 자, 이런 식으로 쭉 나오니까 총 몇 개 나오더라? 아홉 개 나오더라. 맞지? 그래서 첫 번째 자리에서 들어올 자리를 세 개 중에 하나 선택하고, 두 번째 자리에서 선택할 거 세 개. 맞죠?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한다. 뭐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다 나오죠. A, B, A, C, A 뭐야? 얘 A 좋은 거 없나 이제? A, A 맞니? 그 다음 B,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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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 A, C, B, C, A 맞지? 다 있겠죠? 됐어요. 자, 문제 영어 한번 봅시다. 중복순열의 숫자라고 돼 있죠. 자, 두 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서 여섯 명의 선거인이 한 명의 후보에게 각각 기명으로 투표한대요. 됐나? 기명으로 투표한다는 말은 이건 뭐 북한도 아니고 맞죠? 일단 보통 선거할 때는 자기 이름 안 적어냅니다. 맞죠? 근데 이런 게 그런 거죠. 뭐 인기 투표도 되지만 좋은 거에 대한 투표를 할 때는 내 이름 적어도 내도 돼요. 맞죠? 그 백종원 그 뭐 음식점 할 때 맛있다 맛없다 막 사람도 와가지고 먹고 난 뒤에 막 적어내잖아. 맞지? 그거 다 기명이잖아. 누군지 다 알잖아. 실제로 자기 이름을 적어내진 않지만 카메라 다 찍고 있으니까. 맞지? 그런 게 이제 기명인 거야. 됐어요? 자, 기명으로 투표한대요. 자, 아! 기명 투표가 나오면 뭐구나? 중복 순열이구나. 이게 바로 매칭이 돼야 돼요. 알겠니? 자, 기명 투표는 중복 순열입니다. 그럼 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죠? 내가 선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투표하는 사람이야. 자, 후보자가 두 명이 서 있네. 그러면 자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 맞나? 두 가지 맞죠? 자, 그래서 일단 내가 한번 선택권이 두 가지씩 생기고 이러한 시행을 몇 번 해서요? 여섯 명이서 하는 거죠? 한 명이 와가지고 둘 중에 하나 누구 찍고 또 한 명이 와서 둘 중에 하나 찍고 또 한 명이 와서 둘 중에 하나 찍고 맞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지? 근데 기호 안 적어도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자, 1번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 2번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 3번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게 똑같은 말이야.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정리됐다. 그래서 답은 얼마예요? 이게 6제곱. 그건 너가 알아서 계산하면 되고. 됐죠? 그 다음 모스모 만들기 별표처럼 봅시다. 자, 모스모어 만드는 거는요, 문제에서 이게 친절하게 만들어 놨어요. 보통 이렇게 만듭니다. 봐봐, 보통 이렇게 합니다. 모스모어를 사용하여 신호를 만들 때, 신호를 만들 때, 부호의 개수가 4개로, 그러니까 내가 4자리의 신호를 만든대. 맞죠? 이해됩니까? 4개로 만들 때 이렇게 언급합니다. 한 개 이상 네 개, 이거 엄청 친절하게 해준 거죠. 왜냐하면, 야, 자리가 네 개면, 자리가 네 개면, 요렇게 찍으면 안 됩니까? 이것도 기호는 있을 거 아니야. 다섯 개 이상 조합은 쓰지 마라고. 네 개 조합까지는 쓸 수 있어. 그러면,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막 나오죠? 계속 나오지? 한 개 쓸 수 있는 거, 두 개 쓸 수 있는 거, 세 개 쓸 수 있는 거, 네 개 쓸 수 있는 거, 다 생각해야 돼. 다시 애들이 생각을 착각하는 게 뭐냐면 아 모스 기호는 두 가지야 맞지? 두 가지 중인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내가 자리 밖에 꺼내서 집어넣을 거잖아 이제 기호로 만들잖아 맞지? 근데 네 개 조합을 쓴다 하면 네 조합을 네 개로 산다 하면 네 개만 생각해 너는 무조건 네 개 쓴 것만 생각한단 말이야 알겠니? 자 여기서 기호 내가 이렇게 얘기해 야 모스 기호 여기 있다 맞지? 네가 네 번 뽑을 수 있대.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 둘 중에 하나를 내가 네 번 뽑는 시행을 할 수 있대. 됐지? 그걸로 만들 수 있는 기호는 몇 가지입니까? 라고 물으면 애들이 어? 첫 번째 뽑을 수 있는 거? 선택권이 두 가지죠. 두 번째 선택권도 두 가지죠. 세 번째 선택권도 두 가지죠. 네 번째 선택권도 두 가지죠. 그래서 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16만 적어서 다 틀린다고. 왜? 야, 네 개 뽑을 수 있다. 얘 캐놓고 한 개만 뽑아도 되잖아. 점 하나도 기호가 있을 거라고 무슨 뜻이 있을 거라고 맞지? 내 말 이해됩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이 경우까지 다 계산해야 돼요. 이 문제는 너가 실수하지 말라고 뭐라 했어요? 한 개 이상 네 개 이하 쓰는 경우로 다 구하라고 했잖아. 일부러 틀리지 말라고. 맞죠? 한번 해봅시다. 모스 부호를 한 개 사용하는 경우. 자, 한 개 사용하는 경우는 어떻게 나왔죠? 한 자리 만드는 거죠, 한 자리.
내 선택권이 몇 가지냐고. 두 개. 어, 저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끝나죠. 맞지? 2입니다. 모스 부호를 두 개 쓴대요. 자, 모스 부호를 두 개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는 기호는요? 네. 네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자, 첫 번째 자리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 두 번째 자리에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두 가지에서 2의 제곱이죠. 이해됩니까? 자, 세 개를 이용해서 모스 부호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자리가 세 개 있어요. 그럼 여기에 뭐 점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자리에 넣을 수 있는 숫자는 두 개. 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고 두 번째도 두 개. 그 다음은 두 개. 오케이. 그래서 얼마나 2의 세 제곱 나온다고. 맞니? 네. 자, 범위가 이거네. 지금 중요한 거 하는 거니까 보세요. 그 다음에 얘는 2 곱하기 곱하기 2 곱하기 2죠. 네. 맞니? 자, 이렇게 넣어. 자, 근데 봐봐. 문제에서 이거 사용하면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니까요. 끝났죠? 이거 다 더하면 되나? 네. 2, 4, 8, 16. 30. 맞나? 다 더하면 얼마죠? 30. 맞지? 자,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 시험 문제는. 자, 그럼 어떻게 나오냐? 이게 많아. 그것도 대딱 많아. 알겠니? 기호를 10개 만든대. 10가지까지 간대. 그러면 2. 적기는 쉽죠? 2의 거듭 제곱이네. 모스 부호는 무조건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맞지? 2, 4, 8, 16, 32, 64, 128 뭐 이래 갈 거 아니야. 다 나락하기 귀찮지. 맞지? 자, 그래서 얘를 공식화시켜서 더해야 돼요. 자, 그냥 얘는 지금 4개가 간단하니까 더한 거지만 실제는 지금 뭐 더한 건데요? 2랑 2의 제곱이랑 2의 3제곱이랑 2의 4제곱 더한 겁니까? 네. 맞지? 쌤, 요거요. 첫 번째 항이 2고요.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의 형태입니다. 맞아요? 네. 첫 번째 항이 2고 수원의 수열 파트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항은 2 곱해서 2의 제곱되고 세 번째 항은 여기서 또 2 곱해서 2의 3제곱되고 네 번째 항은 또 여기서 2 곱해서 2의 4제곱된 거죠. 네. 맞지? 등비 수열의 합공식 기억납니까? r-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 기억내야 되죠? 알아야 됩니다. 자, 얘는요, 공식은 내가 지금 따로 설명 안 합니다. 그건 내가 공식 모르겠는데요 하는 사람은 그냥 다시 보세요. r-1의 초항 a의 r의 n승 개수가 4개니까 4승 빼기 1이죠. 요 계산하면 분모 1이고요 2 곱하기 16 빼기 1하면 15 해서 답은 얼마 나온다? 30 나옵니다. 이게 항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걸로 풀어야 되겠죠? 이걸로 풀 게 아닙니다. 맞죠? 그래서 답은 일단 얼마다? 30이다. 그 다음 정수 만드는 겁니다. 자, 4개의 숫자를 중복으로 허용하여 3자리의 정수 중 홀수의 개수라고 했어요. 자, 4개의 숫자 1, 2, 3, 4인데 중복을 허용해서 만든대. 근데 하필이면 뭘 만든다? 홀수를 만든대. 자, 홀수의 정의가 뭔데요? 1의 자리 숫자가 마지막에 있는 숫자가 뭐다? 어, 1, 3, 5, 7로 나오면 되죠. 1, 3, 5, 7으로. 맞지? 그럼 내가 케이스만 나오면 되죠. 첫 번째, 뭐? 몇 자리 숫자? 세 자리 숫자. 그럼 제일 끝에가 뭐일 수도 있고요? 1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제일 끝에가 뭐일 수도 있어요? 3일 수도 있죠. 문제에서 카드는 1, 2, 3, 4밖에 없으니까. 이 경우 따로따로 구한다면 다음 답입니다. 맞죠? 자, 계산해봅시다. 자,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거 선택과 몇 가지? 네 가지. 네 가지죠. 중복을 허용하니까 1을 썼어도 나한테 1이 또 있어. 맞지? 이해됩니까? 네. 얘는요? 네. 4가지. 몇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해서 얼마 나와요? 16. 마찬가지입니다. 맞아? 그래서 아, 총 얼마입니다 이거? 32. 32가지입니다. 됐어요? 네. 그 다음 2번 봅니다. 6개의 숫자를 중복을 허용하여 만들 수 있는 3자리의 정수라고 했죠. 맞지? 자, 이거 선택해 봅시다. 얘 어떻게 할까요? 자, 3자리 만들어야 돼. 맞나? 숫자는 이만큼 있어. 3자리 정수 만들래. 너가 이미 머릿속으로 잡혀있는 게 0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 제일 앞에 0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맞죠? 이해됩니까? 그럼 이렇게 선택하는 거죠. 얘 나눠놓고 시작하는 거잖아. 맞아요? 얘 나눠놓고. 쌤, 여기는요?
들어올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예요? 다섯 가지. 맞니? 그 다음 끝났어. 이제 여기는 영집을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근데 이미 뽑아놓은 숫자도 또 집어넣을 수 있지. 중복이니까. 그럼 여기는 몇 가지? 여섯 가지. 여기도? 여섯 가지. 이렇게 끝나는 거죠. 180 나오겠네요. 이해됩니까? 됐어요? 그 다음 자, 네 개의 숫자가 있는데 2300보다 큰 자연수 만들래. 중복을 허용해서. 맞아? 정리해봅시다. 얘는 자, 네 개의 숫자가 있는데 2300보다 크려면 기본으로 깔아줘야 될 게 2, 3 이렇게 들어가면 뒤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더라도 여기 있는 숫자 중에서 2300보다 크죠. 그 다음은요 2, 4 됩니까? 그 다음은 3으로 하나로 해도 되죠. 3, 1 이래 갈 필요가 없죠. 무슨 말인지 얘들아, 앞에 3이 붙었으면 무조건 크니까. 그 다음에 또 뭐 4. 이 경우밖에 없어요. 그러면 끝났네. 자, 어차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4개야. 맞지? 자, 애들이 물어요. 쌤, 개수 제한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3은 3번밖에 못 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맞지? 이런 문제는 지금은 안 나옵니다. 오케이, 있긴 있어요. 지금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지금 신경 쓰지 맙시다. 자, 일단 얼마? 4. 맞나? 또 여기 얼마? 4. 하면 얼마 나오죠? 16. 그럼 얘도 얼마죠? 16. 얘는 4, 3개가 64. 얘는요? 4, 3개 해서 얼마? 64. 맞니? 그럼 요거 두 개 다 하면 얼만데요? 얼마? 80. 80입니까? 맞아요. 그러면 나머지 두 개 더 해도 80. 아, 답은 160. 자, 함수의 개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보겠습니다. X는 A, B. 근데 이미 다 돼. 다 되는데 그냥 해봅시다. 자, 아까 내가 문제 시작하면서 설명도 했었고 여기 A와 B가 있다. 그 다음 Y는 어떻게 돼요? 1, 2, 3 쭉 해서 어디까지야? N까지죠. 맞니? 그럼 내가 계속 얘기해보자. 쌤, 얘가 써올 수 있는 선택권의 개수는 몇 개예요? N개 나오죠. 맞니? 얘가 쓸 수 있는 선택권은요? N개 나오죠. 맞지? 아, 따라서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맞지? 함수는 내가 중복으로 써도 된다 했잖아. 맞지? 아, 그래서 얘는 N제곱의 경우가 나옵니다. 맞죠? 근데 이 경우가 얼마로 나왔대? 49로 나왔대요. 따라서 자연수의 N이라 했기 때문에 답은 얼마 돼야 돼요? 7.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되겠습니까?